아, 창원이 먼저 했었네. 뭐하나? 요즘 뭐하고 사노? 요새 커피 공부하고 요새 학원 다니고 뭐 그러고 있지. 커피 공부? 커피로 공부를 한다고?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야? 카페 알바보다 그냥 전문적으로 가려고 공부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저번 주에 바리스타 2급? 그거 땄는데? 바리스타 이거? 누가 따는 거 아이가? 카페가 뭐 빵이 맛있어야지 커피. 야, 재작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챔피언이 누군지 아나? 전주현 바리스타라고 한국분이 우승했다 애가.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데? 지금 그냥 작은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 그게 미래가 있는 건가? 뭐 당장의 미래라기보다는 커피 맛보면 재밌고 다양한 커피가 많단 말이야. 그거 맛보면 재밌고 또 공부하면 재밌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난 차라리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에서 커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야, 스타벅스 별로 안 좋다. 커피를 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배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커피는 피로를 쫓으려고 그냥 단순하게 마시는 커피보다는 사람들이 마셨을 때 감동을 주고,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사실 뭐 혼커족, 혼밥족 그렇게 다 섬처럼 흩어지는데, 이 커피 하나로 모여서 다 즐거움을 나누고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커피를 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있는 2년 차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원래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유명한 카페들 다니다가 커피라는 음료를 만드는 거랑 서비스하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지훈이고요. 좀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빵이랑 커피를 그때 자격증을 따서 그쪽으로 이제 과를 가자 이렇게 돼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대학을 그쪽으로 아예 진학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들어오셨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처럼 커피를 시작하는데. 이유가 없는데요? 좋습니다.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뇨. 일을 끝내고 이쪽 세계로 넘어오셨는데. 안 돼.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 저는 지금 빈브라더스에서 일하고 있는 폰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대학교 과제 때문에 카페 방문하게 됐었는데, 진짜? 네, 그때 진짜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었는데, 진짜 커피는 저도 그때는 생각했을 때 되게 쓰고 맛없는 거라고 느꼈었는데, 그때 되게 복합적인 맛을 소량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제 이름은 김기림이고요. 범어동에 있는 카페 오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 성취 욕구를 되게 바로바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냥 그런 일이라서 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좋으셨습니다. 네, 그게 저랑 되게 잘 맞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로스터리 카페하고 있는 서병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로스터리 카페 준비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일단은 커피 때문에 담배를 끊어서 단옷들이 좋아하고 맛을 잘 느끼려고 하니까 컵노트를 다 느끼려고 그게 좋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일반 식당들 했었는데 늘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가 커피는 반복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뉴크롭들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로스팅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레시피로 내려질 때마다 맛이 달라지니까 늘 새로운 경험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또 이제 저런 새로운 커피를 먹어보면서 이제 커피가 이런 맛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새로운 게 많았고요. 그냥 원래 또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커피명가라는 곳에서 저희 그 가맹점 개설 관련된 뭐 계약, 인테리어, 뭐 이런 감리, 그 다음에 뭐 거래처 관리 이런 거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커피에서 많이 만났다는 거. 뭐 되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좋아하는 사람 만난 게 커피로. 그렇죠. 네. 네. 일단 이러나 저러나 제 20대와 30대 시간 거의 다 커피에서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많죠. 네. 뭐 내가 내린 음료에 대해서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그 말 한마디 자체만 해도 보람인 거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술이 아니잖아요. 술이 아닌 커피 한 잔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그런 유대관계를 생긴다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작년 말에 이를 커피포스트를 알게 돼서 커피를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커피들을 제가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1시간, 2시간 넘게 떠들 수 있는 친구 살면서 커피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커피 한 잔으로 인해서 모르는 손님들이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랑 하나의 진짜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각자 의견을 나누고 제 의견이랑 이제 상대방의 의견이랑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커피를 해서 안 좋은 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를 해서. 근데 그냥 이 커피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산업이 조금 뭐 쉽지 않다. 뭐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키우니까 쉽지 않다. 커피를 하면서 안 좋았던 게 뭐였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매출이지 않을까요? 매출에 대한 고민. 정확하네요. 이게 뭐 물론 제가 한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매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손님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한 만큼보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기도 하면서도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오는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손님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갖고 있는 정보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손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한 가지 원두를 다루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원두를 다루고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차이점을 얘기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 그냥 카페라는 공간을 쓰러 오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걸 소개하기가 좀 힘들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런 장사로 봤을 때는 경쟁이 엄청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약간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약간 사람들 인식이 아직까지 저는 뭐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정직원으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직장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만 봐도 다 막 알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아서 저는 그런 인식도 좀 이쪽 일을 오래 하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기에 조금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런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일에 비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예, 숨수도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고 근데 조금 임금은 적게 받으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서비스직이니까 남들 쉴 때 더 바쁘잖아요 저희는. 근데 제 친구들은 서비스직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다 주말에 쉬는데 저는 주말에 제일 바쁘고 연휴에 빨간 날 제일 바쁘니까 약속도 못 잡고 그게 제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뭐 그런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괜히 뭔가 이 사람은 뭐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래서 뭐 그냥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하는 노력들이나 좋은 커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바리스타로서 힘든 점들을 이제 뭐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사실 뭐 그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말들 이제 바리스타 그만두고 뭐 돈 버는 거 이제 취직하면 어떠냐 나이도 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고 그럼 뭐 커피에서 뭐 밥 벌어먹고 살겠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실 흘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 한 켠에 계속 있으니까 사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커피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당장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를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뭐 바리스타 뭐 아르바이트로서 커피를 그냥 돈 주고 바로 내놓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커피를 이제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바리스타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창호 씨, 그러면 블랙로드에서 같이 일해보시겠습니까? 네? 창호씨 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커피를 대하는 자세에서 묻어나는 그런 진중함들이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았고 오히려 같이 일했을 때 더 이런 시너지를 잘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같이 해요. 오... 역시 쓰기 잘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항상 겸손하시고 지금처럼 또 열정 가득한 모습이면 앞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요. 오. 마지막. 나 됐다. 인사권의 담당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아, 된다, 된다. 아니야, 야, 그래. 같이 해요라고 말고. 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오케이, 잘 맞아. 열심히 한번 같이 일해봅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진짜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